보건복지부의 올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전남도 기업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. 선정된 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5년간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한 곳당 1억 원의 사업비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. 한편 공모는 매년 2월에서 3월에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신규 설립이 가능한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